단코 마지막 이야기. 병원에서는 단코가 건강하다고 했다. 꼬리는 꺾여있지만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서 굳이 절단할 필요 없이 이대로 살면 된다고 한다. 나도 동의한다. 미용 목적의 사람 욕심은 부리고 싶지 않다. 격리하는 2주 동안 서로의 최취도 교환했고 얌전한 마리와 먼저 합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리와는 천천히 친해지기로 했다. 단코가 궁금한 아리는 문 앞에서 떠날 줄 모른다. 아, 귀여워.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아리와도 합사 시작! 합사가 좀 이른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아리가 뛰어노는 걸 보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코도 마리도 아리랑 놀아주기는커녕 가까이 다가가면 밀어내기 바빴기 때문이다. 막내 아리가 이럴 줄 상상도 못했는데. 단코가 오니 놀아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둘은 베프가 되었다. 개냥이 단코 살갑고 착한 성격이다. 아직도 계속 비 오는데 어쩔 뻔했니 단코야. 식구가 늘어서 마음의 부담은 생겼지만 우리가 선택한 만큼 책임감 가지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단코야,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여러분, 사지 말고 꼭 입양하세요. 부탁드립니다.